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셨던 그런 코너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두 번째 시간, 신한 금융투자 박석중 파트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트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박석중입니다.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 팬입니다. 네. 아, 무슨 소리세요? 아,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시장이 흔들리니까요. 네.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네.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사실 저도 굉장히 오랜 기간 위원님 팬이었고 위원님 전략 레포트 내줄 때마다 제가 굉장히 챙겨있는데 실제로 뵌 건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드리고 정말 실례인 줄 알지만 너무 잘생기셨는데요. 네, 그래, 네. 진짜 너무 잘생기셨어요. 너무 아, 이 실물 정말 네. 아, 정말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네. 네. 키도 크시고. 아. 네. 오늘 저희가 아마 글로벌 투자 관련해서 1월에 변동성이 컸던 구간이라서 위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혹시 전반적으로 대략 어떤 내용에 관해서 사실 이 글로벌 라이브는 처음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참 고민이었어요. 매주 출연해 달라. 아. 네. 제가 계속 고사를 했었는데 네. 김동우 장님이 이번에는 넉살 잡고 부탁을 하셔서 아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는 자주 나와서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온 거고요. 네. 30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못하는 게 시간 관리인 거 같아요. 아니죠. 못하는 유일하게 거 수많은 것 중에 관리다. 하나가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시간 관리인데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결론을 원하시고 종목을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렇게 많이 압니다가 아니라 사고의 틀을 정말 정성으로 넓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30분에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나름 이제 시간을 쪼개서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오늘은 사실 반성문을 쓰러 나왔어요. 반성문이요? 네. 저희는 뭐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연간 전망 그리고 이제 5-6월이 되면 하반기 전망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용감하게 10월 말 11월에 이제 연간 전망을 내고 저희가 생각하는 경로가 달라진 것들이 있으면 이제 저희 생각이 이렇게 달라졌고 이유가 뭐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이제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편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불확실성하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보고서 제목처럼 왜 나는 불안한 걸까에 대한 본질을 좀 짚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출연하기 전에 연말에 썼었던 연간 전망 보고서를 봤었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험난한 연말 연초가 예상된다. 그리고 가장 큰 요인은 인플레이션이 금리와 기업의 이익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나름 잘 쓴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전 틀린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의 높이가 훨씬 더 높았고 시장의 금리는 저희가 생각했던 경로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업의 이익은 공급의 불균형이나 가격의 상승을 잘 방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가 고스란히 반영된 4분기 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뭐가 달라졌는지를 이제 생각하는 보고서예요. 근데 변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변하지 않은 건 주식이라는 자산의 상대적 매력이 가격이 이렇게 빠진 구간에서도 시장 이렇게 불확실성을 겪는 구간에서도 주식의 상대적인 가치에 대한 우위는 여전히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연간 전망에서 알았던 가장 큰 주제가 지금은 변곡점이다. 이 변곡점에서는 그동안 내가 수익에 취해 있었던 자산이 아니라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시야를 넓히고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자산 배분 전략, 스타일 전략, 업종 전략 모든 게 급격하게 변해 갈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생각은 변하지 않았고 그러한 흐름이 변동성 장세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왜 이렇게 시장이 불안한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팔조정인지 살조정인지 그리고 변한다면 우리가 뭘 사야 되는지 나는 어떤 변화들을 가져가야 되는지죠. 근데 강세장에 취해 있는 지난 2년 동안 인이 막히거나 그 초기에 처음 투자를 늘렸던 투자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의 저는 상당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랑 같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뵐 수 있으니까요.
그런 변화들을 챕터별로 나눠서 공부하시다 보면 저를 통해서 수익률을 넓히진 못할 수도 있겠죠. 저희도 실수를 많이 하니까요. 근데 이제 시장을 보는 눈이나 그리고 투자를 하는 방법이나 자산 배분을 하는 방법에 시야를 넓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설이 너무 길었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해 인트로에 너무 와닿는 멘트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저 역시도 위원님하고 계신 고민과 비슷한 고민들을 고객분들과 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사실 위원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인트로였던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스타트는 아무래도 아까 좀 말씀해주신 시장의 불안에 관해서 먼저 브리핑 부탁드려도 네네. 될까요? 네. 왜 나는 불안한 걸까? 이제 보고서의 챕터의 시작점인데 저는 크게 이제 시장이 인지하는 두세 가지 요인과 우리가 인지하지 않았거나 흘려버리기 쉬운 두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면 차트를 보여주시면 첫 번째 불안 심리의 가장 큰 배경은 차트가 나오고 있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이 차트 재밌지 않으세요? 이게 뭐냐면 경제위기, 금융위기,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고 복원되는 과거 사례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대표적인 역사에 남은 사례들이죠. 네. 그리고 이 노란색은 그 역사에 남은 복원장의 평균값입니다. 평균값. 그리고 이 파란색은 팬데믹 이후에 벌어졌던 약세장과 강세장의 경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 불확실성에 투자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은 조종 없이 진행된 랠리에 대한 가격 부담일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첫 번째로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도화선이 됐던 이유들을 또 하나하나 짚어보면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번 인플레이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불확실성을 야기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경험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디플레이션을 이야기한 지가 10년이 넘었죠. 13년 만에 디플레이션을 뚫고 나온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을 견인하는 요인들은 뭐 인플레이션이 이제 물가 상승인데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화폐 수량설, 그러니까 유동성의 총량의 공급으로 인해서 판단하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수요가 너무 강해서 수요 사이드에서 문제가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세 가지 요인이 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와닿는 건 연준에 대한 믿음. 연준이 인플레를 뭐라고 이야기했죠? 일시적일 것이다. 네. 그래서 물가 목표제를 평균치를 통해서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물가는 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시장의 생각을 다 바꾸는 일들이 연초에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요인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바뀌면서 금리 인상의 기조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너무 빨라져 버린 거죠. 저는 요즘에 월가 아이비들이 무슨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쟁을? 두 차례 금리 인상에서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상까지 저희가 이제 차트를 그리면 이 장부터 제일 먼저 그렸잖아요. 계속 글자를 바꾸고 있어요. 뭐 4.0, 4.5, 5회까지 올라왔는데 뭐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죠. 물가가 나오는 날인데 이게 또 바뀔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주식시장은 금리 인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과거의 공포에 더 민감하거든요. 근데 2018년에 진행됐었던 공포가 이제 연준의 총자산을 줄이는 QT라는 양적 긴축을 진행하는 거죠. 근데 이 양적 긴축의 진행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채권시장의 패닉셀링이 이어졌고 그 채권시장의 패닉셀링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성장 조합 그리고 과거 경험치에서 신흥국의 약세.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국내 투자자분들도 도대체 이 불확실성의 본질이 모르겠고 한국은 싸다라고 이야기했던 애널리스트의 이야기가 머쓱하게 만드는 가격 조정이 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고 그 안에서 대규모 수급 이벤트로 인해서 이 불확실성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겠고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상해하는 종목들의 이유나 근거들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네. 근데 이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그리고 이건 제가 그린 차트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정말 친애하는 저희 김성환 연구원이 팀장 이렇게 그려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한 건데 이게 되게 재밌는 그림이에요. 7페이지가 뭐냐면 지금 그림을 잘 보세요. 지금 그림을 잘 보시면
파란색 선이 연준의 기준금리예요. 액추얼한 값이죠. 실제 값이고 회색 선이 그 시점에 시장이 금리 인상을 전망했던 횟수들이에요. 향후 1년 동안 어떻게 될 거다. 근데 어떤가요? 비슷하게 올라가네요. 아니죠. 자세히 보시면 네. 회색이 시장의 우려가 시장의 예상이 좀 과도하죠. 먼저 그렇죠. 먼저 앞에서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이전에 이러한 불확실성은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매파적인 시각에서 비둘기적으로 이동하게 되고 인라인한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하는 패드의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죠. 이번에도 저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말씀 제 다음 방송이 아마 월요일로 알고 있는데 월요일 날 많은 분들의 착각을 한번 저랑 같이 이제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연준이 양적 축소를 하면 이번 인플레이션은 잡히나요? 저는 그것도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고민해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지금 주식에서 사야 되는 컬러가 완전히 다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푸틴, 뭐 중동, 뭐 미중 분쟁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되게 크게 부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연간 전망하면서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렸던 게 2022년에 가장 큰 위협이 뭐냐, 네가 생각했던 경로를 다 집어봐야 되는 경로가 뭐냐라면 아주 많아요. 근데 그 네 가지가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게 이제 지정학적 위험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G2의 정세의 불안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신냉전구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G2의 정세의 불안을 기반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통상에서 상품에서 기술 그리고 군사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로 확대되면서 중국과 미국의 남중국해나 대만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갈등을 레버리지로 지렛대로 푸틴이 유럽과 미국과의 균열을 확대시키고 있는 거죠. 미국의 진영이 확대되니 중동에 대한 위험이 통제가 되지 않은 것들이죠. 근데 이런 리스크들이 계속 부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는 또 뭐로 가나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공급망에 대한 붕괴가 되는 거고 공급망에 대한 붕괴는 다시 한번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금융시장에 대한 위험이나 실물경기의 위험들이 고스란히 다 반영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러한 위험이 어떻게 퍼질지 고민인데 차트가 이게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주식시장은 밸류에이션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산돼서 나오는데 신용에 대한 이런 위험들이 아니라 공급망 압력지수 지금 공급망이 얼마나 훼손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작년 연말 사실 올해 연초부터 급격히 부상하면서 시장에 금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위험에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 예단할 수 없는 위험들의 위험 회피 선 심리가 되게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 세네 가지 요인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인들이에요. 그걸 이제 제가 금융시장의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뒤에 두 가지가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다 빠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수는 8%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내 계좌는 절반 이상이 까진 투자자분들 많아요. 그렇죠. 레버리지를 기반으로 한 투자자분들은 이제 막차를 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신용이 아마 터지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진짜 네, 너무 슬픈 이야기죠. 네. 네. 근데 이런 큰 가격 조정 내에서 왜 이렇게 수급의 수익이 클까? 라고 보면 과거랑 달라진 게 많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아졌고 레버리지 자금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스타일을 쫓는 패시브, 그러니까 ETF 같은 것들이죠. 그 롱숏에 대한 포지션이 커지는 거죠. 갑자기 주식이 안 된다고 하니까 주식의 숏이 많아지는 거고 그 자금들이 유가의 투기적 매수들의 포지션으로 커가면서 이 스윙 커브가 과거보다 너무 큰 거죠. 네. 근데 이 안에서 이제 저는 뭘 보냐면 나름의 질서가 보인다는 거죠. 지금은 자산 배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뭔지 아세요? 별거 없어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죠.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게 되잖아요. 금리에 또 가장 민감한 게 주식의 스타일이죠. 네. 이제 그런 변화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차트를 최대한 확대시켜 주셨네요. 제가 이거 한번 보시면 이거는 전체적인 수급의 총액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공모 펀드들의 움직임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후행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ETF의 AUM 대비한 수급 강도라고 보시면 돼요. 수급 강도요? 네. 연초 이후에 조정 장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국가에서는 작년 하반기 US만 미국만 좋았는데 이제 난 US의 차별적 장세가 나오고 선진에서 신흥으로의 자금 이동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스타일에서는 확연한 성장 우위에서 가치주나 방어주의 상대 강세들이나 수급의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어, 가치, 뭐 배당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수급의 매기가 쏠리고 있고 중소형 성장주들이 사실 높은 밸류뿐만 아니라 이익이 아니라 외형 성장을 베이스로 내러티브로 갔던 주식들이 큰 조정을 수급에서도 겪고 있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가 작년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금융 장세, 실적 장세. 이제 어떤 사이클에 왔죠? 실적 장세가 유지되는 구간에서 역금융 장세로 가는 네. 역금융 강세에서 대표적으로 좋은 애들이에요. 금융업종, 광업이 에너지거든요. 유틸, 통신 이런 디펜시브한 애들이나 역금융 장세로의 자산의 스위칭이 되게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명확한 위험 회피가 진행되고 있죠. 제가 이게 왜 중요하다라고 느끼냐면요. 투자분들은 지금 하나만 물어요. 시장이 언제 올라올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맞추기 어려울 거니까요. 보시면 이건 이제 주가거든요. 주가도 지난 1년 동안 이랬어요. 선진의 상대 우위였죠. 신흥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고 가치주의 아웃퍼폼은 속도에서 아주 가파른 속도가 보이고 있죠. 그리고 방어주 대비해서 기술주들이 유의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산 배분 전략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들이 나와요. 정확하게 자산 배분 국면이나 주식시장 장세 사이클에 맞춰서 시장이 다 바뀌는데 우리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닥이 어딘지를 찾고 있는 거죠. 저를 한번 봐주시면 제가 앞으로 2, 3주 동안 강조드릴 내용이 뭐냐면 시장이 바뀌면 그 변곡점에서 거친 스윙이 나오고 그 거친 스윙에서 투자자들의 내공이 수익률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근데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오늘 물가가 어떠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물가가 잘 나와서 리바운드가 되면 실제로 3월에 미국의 FMC를 통해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갈등 등을 통해서 다시 10% 이상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을 사고 파는 영역은 지금 아주 어려운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그럴싸하게 맞추는 투자자분들, 전략가들, PB팀장님 사실 최보님 제 말이 훨씬 더 와닿을 텐데요. 네. 그럴싸해 보이나 투자에 전혀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 첫 번째로 이거 한번 보실래요? 11페이지인데 그림 보셔야 돼요. 지금 무너진 투자 심리 대응하지 못한 주식 비중이라고 제가 제목을 여기에 적었는데 향후 6개월 동안 시장을 어떻게 볼까라는 미국의 전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이렇게 급락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비중은 줄었나요? 안 줄었죠.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글로벌 밸런스 펀드들은 주식을 줄였나요? 그렇지 못했죠. 1월의 변동성 장세는 우리가 위험을 회피하지 못한 위험이었다는 거죠. 물론 다이나믹하게 시장을 대응해서 주식을 판 투자자분들 있겠지만 과연 그런 투자자들이 다수일까요? 이 차트 다음 보세요.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미국과 중국의 신용장고예요. 과연 얼만큼 빠졌냐는 거죠. 지금 위험을 회피하지 못했는데 내 계좌는 놓고 있는데 주식을 아직을 신중하세요. 거봐요, 내가 주식 사지 마라 그랬잖아요. 지금 주식을 늘려요. 뭐 언제까지 보지 마세요. 합리적으로는 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3월에 금리 인상의 시작점이 나와야, 그리고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양적 축소의 규모가 얼마인지 나와야, 그리고 동계올림픽은 끝나고 러시아의 갈등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주식 산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닿는 이야기가 아닐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순간부터 말씀드리는 건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번에는 목요일 나왔다가 월요일도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뢰를 가질 만한 일들을 제가 다 지켜볼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 요인들을 다 하나하나씩 짚어드릴 거예요. 물론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생각의 틀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슈들을 대하시면 바닥에서 주식을 지지는 일들은 없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많이 오른 상황에서 주식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도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주가의 바닥을 찾는 노력도 분명히 중요해요. 제 보고서의 절반 이상도 다 그런 내용에 속합니다. 근데 역사적 경험치에서 보면 이번은 크게 대동소이할 거예요. 다 결론이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종이 나와요. 주가는 두 가지 변수잖아요. 이익이 있고 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이번 조종은 이익이 빠져선가요? 밸류에이션이 빠져선가요? 밸류에이션이죠.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빠져죠. 네. 이런 장이 복원이 되면 복원이 되지 않았던 경우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네. 한번 궁금하시면 그냥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차원에서 S&P 500의 10년, 20년 주가를 그려보시면 알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언제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지는 되게 어려운 영역이 될 거고 투자자에게 큰 효용의 가치를 못 가지는 전략이에요. 네. 지금은 특히 그러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과거의 수준을 회복하는 요 시점이랑 그리고 두 번째가 과거에 올라왔던 조종이 이전의 장세와 복원의 장세 이 두 가지가 컬러가 완벽히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지금 구간은 주식이 바닥인지를 언제쯤인지를 아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가 이 반등장에서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2020년, 2021년에 주식을 하고 투자를 하셨던 방향이랑 2020년에 복원되는 가정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이미 그런 변화들이 가격 조정 구간에서도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번에 좀 심층적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의 전환들을 조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사실 그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정말 몰입해서 듣고 들으면서 고민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에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은 결국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가속화되면서 조정이 나타났는데 그럼 과연 언제 정책이 정상화되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온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결국 바라봐야 될 지점은 그걸 볼 게 아니라 스타일이 변해버리면 지수가 회복되더라도 나는 소외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사실 이 부분이 투자자들 입장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고민 포인트를 건드려 주신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이제 그 잠깐 좀 생각드는 게 어차피 만약에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면 지금 만약에 가치주가 좀 많이 높았지만은 그 어떤 그 변곡점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주식을 사야 될 타이밍이 아직 좀 멀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저희가 투자를 하기가 좀 힘들 구간이다. 이런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어떤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좀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렇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시점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네. 적극적으로 네.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적극적으로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네. 기존에 내가 안 되는 주식들 물론 물가가 다시 생각보다 빠르지 않고 금리나 속도가 완화되면 성장주의 리바운드가 나오겠죠. 근데 그건 데드캣 바운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 정도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가치주라고 이야기하고 역금융 장세에서 아웃폼하고 있는 주식들은 이미 많이 반등을 했어요. 근데 전 이건 추세적으로 더 뻗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식의 장세와 스타일은 한두 달로 끝나지 않아요.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추세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지금 그런 주식 뭐 대표적으로 에너지 기업들 에너지기업, 금융주, 뭐 그리고 성장주의 차별화도 진행되고 있죠. 네, 빵과 남빵, 빵 주식이 아닌 애들. 네. 네.
그리고 가치주 내에서도 소비주 내에서도 지금 명확한 뚜렷한 차별화가 나오고 있는데 그 베이스에서 그리고 뭐 성장주를 다 팔자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어떤 성장주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제 나눠야죠. 그래서 종목을 한두 개로 레버리지를 키워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서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장 끝났어요. 네. 근데 지금은 10%의 수익률 기한 거죠. 주가가 얼마나 더 빠질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 S&P500이에요. 저희가 보는 합리적인 밸류. 네. 글로벌 IB들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올해 5,000포인트 아래로 S&P500을 낮춰잡은 하우스가 있을까요? 많지 않을걸요.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 기대 수익률 10% 이상이잖아요. 그럼 충분히 지수에 대한 베팅을 기반으로 가치주들이나 성장주를 엄선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도 물가와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갔냐는 거죠. 그래서 이번 조정은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적기인 거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펀드 매니저분들이 여자분이에요. 저보다 나 연배도 많으신데 엄청 큰 조정장에 제가 세미나를 하러 갔다가 멘붕이실 줄 알았는데 상기되어 있는 기분 좋게 안 힘드세요? 뭘 잡고 계시길래? 그렇지 않아. 이 장은 복원될 거고 내가 사고 싶었던 그리고 비싸서 못 샀어 그리고 큰 성장이 나오는 종목이 다 빠졌어. 지금 장은 한 달이 아니라 3개월, 6개월만 본다면 나에게 엄청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되게 기뻐하시진 않으나 시장의 절망과 반대편에서 기회를 그래서 아 저분이 저기에 앉아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분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려면 시장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될 거고요. 금융시장에 대한 경험치도 높아야 되겠죠. 저도 뭐 경험이 미천한 애널리스트고 잘 틀리는 애널리스트긴 하지만 그걸 이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하는 거예요. 제 바람은 그겁니다. 네. 오늘 위원님 말씀 사실 고민의 깊이가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 고민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 고민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마도 구독자분들께 어느 정도 성과가 전달됐는지는 저희도 조금 조심스럽게 하지만 제가 듣기에 그냥 저희 이해도 내에서 그냥 짧게 이해하기로는 지금 시장의 고민은 대부분이 시장이 밀렸으니까 언제 바닥 찾고 반등할 거야라는 고민의 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고민은 언제 반등할 거야가 아니라 만약 반등이 왔을 때 내 포트폴리오가 그걸 활용해서 탄력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 정도로 저는 받아들여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포트폴리오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과거의 패턴으로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패턴을 변화가 올 수 있다고 하면 향후의 패턴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에 있는 지점은 아직도 기존의 포트폴리오 꽉 쥐어진 채로 언젠가 희망이 올 거야 언젠가 희망이 올 거야 그러고 가만히 있기만 하지만 이건 좋은 대응이 아닐 수 있다 지금은 움직여야 할 때다 정도의 메시지로 들으면 무난할까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요약을 잘해주시네요. 위원님께서 전해주신 사실 방대한 깊은 고민들을 저도 완전히 흡수하지 못하면 굉장히 몰입감 있게 들었던 것 같고요. 뭐 시장의 네. 스타일 변화라는 건 사실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던져주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그 해답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 네 해답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민해보시죠. 네, 함께 고민하시죠. 사실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네. 중간중간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한번 해야겠다. 네. 제가 딱 착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아 이제 해야지 하면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말씀해 주시고 또 해야지 하면 바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무튼 그냥 듣다가 그냥 끝났습니다. 예, 하여튼 네. 너무 오늘 좋은 말씀 예, 감사드리고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시리즈로 네, 챕터별로 예, 그렇게 좀 모시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네, 간단하게 제가 예. 자 지금까지 저 신한금융투자 박석중 파트장님 네 이렇게 좋은 말씀 들었고요. 자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10시가 됐네요. 저희는 이제 세 번째 저희 하나금융투자 전내훈 부장님과 함께 또 이제 미국 시황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해서 또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잠깐 보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이제 캐시우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거꾸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예.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저는 그때 분위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부서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